안녕하세요, 고스나리예요. 오늘은 윈도우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갑자기 OBS에서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렸을 때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거 싫으니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이크가 원래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야 됐는데 이게 마이크가 이제 작동을 안 하게 되는 현상을 자주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인터넷으로 만지고 이럴 필요 없이요. 여기 오디오 입력 캡처 여기 누른 다음에 오디오 입력 캡처를 누르세요. 그러면 오디오 입력 캡처 이제 뜨죠? 확인을 누르시고 기본 장치를 마이크 USB 이걸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뜨는 게 보일 거예요. 이제 소리가 많이 크잖아요. 이렇게 줄이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오디오 캡처 입력 자체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기만 해주시면은 다 들립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만약에 윈도우를 새로, 이제 윈도우를 다시 업데이트를 했는데,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오디오 입력, 이제 다시 한번 오디오 입력 장치, 오디오 입력 캐처, 플러스 들어가서, 오디오 입력 캐처 들어가서, 누르시고, 기본 장치를 USB로 만드시면은, 마이크가 됩니다. 끝입니다. 방송 파이팅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고스나리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